안녕 얘들아, 로쌤이야. 뮤지씨 크리에이터가 많아지면서 미쳐버린 아이템들도 많이 출시됐는데 이제는 하다하다 리미티드 아이템을 똑같이 만들고 있어. 어떤 내용인지 같이 알아보자. 네! 유명한 리미티드 아이템인 도미누스의 경우 어마어마한 가격과 희소성을 자랑하지. 도미누스 프리기두스는 무려 2억 로벅스라는 말도 안 되는 가격을 보이고 있어. 한국 돈으로 약 33억 2,885만 9,060원에 해당하는 돈인데 이건 그냥 자랑하려고 말도 안 되는 가격을 책정해둔 거라 볼 수 있지. 이런 도미누스에 짭이 등장했어. 어떻게 보면 귀엽기까지 한 짭 도미누스는 250 로벅스의 가격으로 현재 판매되고 있어. 심지어 어떤 제작자는 발키리와 완벽하게 똑같은 UGC 아이템을 50 로벅스에 출시할 예정이라고 했지. 이것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가짜 리미티드 UGC 아이템들이 판치고 있어. 공식 로블록스 아이템의 가짜 버전을 만드는 것은 UGC 크리에이터 규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언제라도 이 아이템들은 삭제되겠지만 늘어만 가고 있는 UGC 아이템들을 로블록스가 과연 어떻게 다 관리할지는 의문이긴 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때? 이보다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다면 로블록스 선생님 구독 부탁해.